네, 저희 오만한 인터뷰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네, 그 기아가 소형 전기차 SUV 내놓는다면서요? 예, 예. 그 EV3 모델을 이제 이번에 네.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 아 이게 아마 그 뭐 K배터리 쪽에 상당히 좀 큰 좀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제 예. 그런 말씀을 좀. 오늘 좀 전달 드리려고 이제 네. 방송 내용을 준비해왔고요. 그러셨어요. 먼저 네. 좀 화면으로 그 기아 EV3 그 이제 사진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을 예. 일단 먼저 예, 봐야겠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뻐요. 예뻐요. 색도 그렇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EV6나 이제 뭐 EV9은 뭐 좀 예쁜 것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고 9천만 원 했었으니까. EV6 같은 경우는 차가 되게 좋았는데 이제 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미적인 면에서 이제 좀 뭐랄까 그 소비자들을 지금 외면을 받았는데 이번 EV3는 이제 일단 모양이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저거는 좀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요? 저게 이제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롱레인지가 한 4천만 원대, 이제 조금, 주행거리가 짧은 게 한 3천만 원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뭐 EV6나, 그 다음에 이제 IONIQ5 같은 이제, 모델들이 대략 한 5,500 정도에서 이제 차 가격이 났던 거에 네.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제 그 지갑을 좀 열 수 있을 만한 이제 가격대가 아닌가. 이게 이제 그 데일리안 편은지 기자님 기사 이제 전기차 좀 사시죠 EV3 내놓고 탈캐즘 자신한 기아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송호성 기아 사장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얼리 메저러티 고객들은 실용적이고 가격에 민감하고 다양한 코스트를 따지고 분석적인 고객층입니다.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기차가 전동화로 가는 데 있어 장애물인 가격 충전 인프라 관련 부분에서 상당한 해결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놓은 차가 바로 이제 EV3라는 예. 거고요. 예, 시작 가격이 대략 한 미국에서는 3만 5천 달러, 국내에서는 한 3천만 원대 중반대, 이제 좀 장거리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4천만 원대 중반대 가격이 책정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일각에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아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NCM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LFP가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이게 전기차 캐짐 현상, 그 다음에 전기차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이 싸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LFP 배터리를 써야 되지 않냐. 예. LFP는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좀 이제 뭐랄까, 별볼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CM으로 싼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이데일리 TV 금요일 날 오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네. 이제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 이제 여기 일단 이제 이게 그 81.4kWh 배터리 탑재한 모델이 있고요. 이게 이제 4천만 원대 중반이고 네. 58.3kWh 배터리 탑재한 게 스탠다드 모델인데 이게 3천만 원대 중반대입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할 때 10%에서 80%까지 가는데 한 31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LFP 뒤에서는 되게 이제 강점이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얼리 메이저리티는 대중화 전 새로운 상품을 일찍 구매하는 축에 속하지만 얼리 어댑터보다는 경제성이 낮아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원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 대략 한 10% 정도까지가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10에서 40% 정도까지 가는 이제 부분을 우리가 얼리 메저리티라고 예.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부분들이 이제 40에서 80까지 따라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마지막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사람이 이제 최고의 20%를 네. 차지하는 이제 그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얼리 메저리티를 공략하기 위한 이제 그런 차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그 차가 드디어 기아에서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선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대중화를 선언한 모델인 만큼 판매 목표도 되게 높게 잡았다는 거고요. 월 2,500에서 한 3,000대 정도. 이러면은 한 연간 한 25,000에서 한 30,000대 정도를 이제 판매하게 되는 거고요. 많이 팔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배터리도 많이 팔리게 되고, 저 숫자가 이제 기존의 EV6가 올해 4개월 동안에 2,495대밖에 못 팔았고요. 네. EV9은 930대 팔았거든요. 예. 근데 저거를 이제 한 달에 지금 2,500에서 한 3,000대 정도 팔겠다는 거니까 이제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이제 그런 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다음 장에 그 EV6하고 중간 요게 이제 기아에서 앞으로 이제 그 이 뭐랄까 포트폴리오,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EV6고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모양만 제시가 됐고, 컨셉차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EV4고요. 가운데 있는 게 EV5.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네 번째 조차가 이제 요번에 새롭게 나오는 EV3,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EV9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제 EV4, EV5도 속속 출시가 되면서 저기도 이제 가격대가 EV3하고 좀 이제 유사한 가격대로 좀 이제 저렴하게 얼리 메이저리티를 공략하는 이런 차종으로 지금 기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기아한테도 좋은 거고 이제 한국 배터리 업계에도 되게 좀 이제 좋지 않겠나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얼리 메이저리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 어쨌든 가격을 낮춘 만큼 접근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탈캐즘 아무튼 뭐 캐즘 구간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기아의 이 시점에 이 저가격 전략 충분히 통할 거라고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 전기차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에는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이제 기아에만 좀 이제 국한된 건 아니고, 이제, 전기차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이제, 얼리 메저리티를 이제 공략하는 그런, 신차종을 내놔서 이제 전기차의 캐즘 현상을 좀 극복하자 하는 이제 그게 전 세계적인 좀 그 자동차 메이커들의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유시스 안경무 기자님 기사 보면 EV3에 EX30, IX3까지 가격 낮춘 전기차가 판매량 늘린다 해서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볼보에서 이제 EX3라고 이제 그 수입차인데 네.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대략 한 4천만 원대 이제 그 보조금 받으면 한 4천만 원대 이제 초중반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거니까 볼보의 전기차를 4천만 원대 초중반 정도면은 되게 좀 이제 매력적이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BMW의 이제 iX3라는 차종이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원래 출고가가 한 8,260이에요. 보면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쳐서 17.4% 할인해서 한 6,800만 원 정도에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캐짐 현상을 전기차 메이커들이 좀 극복하려고 하는. 다음 이제 아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요 차가 이제 그 볼보에서 이제 나온다는 소형 전기차 EX30입니다. 보면은 EV3하고 조금 비슷하게 좀 닮았죠. 저 차도 그렇죠. 되게 좀 예뻐서 좀 여성층에 좀 이제 지지를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 그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바트 망간 요 덩어리로 LFP처럼 저가 차량을 결국에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을 해나간 단계일 것 같은데 이 부분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이데일리 TV 그 금요일 9시 이제 그 얘기할 때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사실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틀린 게 아니다. 내 말이 맞다. 하는 게 이제 지금 기아에서 실제로 이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증명하고 있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그 제가 이데일리에서 쭉 출연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 한번 쭉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10월 6일 날 제가 이제 세계에서 배척당하는 중국 LFP 배터리의
그다음에 11월 10일 날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다음에 올해 2월 16일 날 환경부와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해서 이제 요 내용들이 다 이제 관련된 네. 내용이고요. 이제 그거 클릭해서 뭐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역시 배터리 아저씨는 미래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번에도 예측을 했다. 예, 예. 뭐 예측이 아니고 뭐 저거는 뭐 당연한 거, 예, 당연한 거니까요. 네.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뭐 LFP 배터리가 이제 왜 싸지 않은지 이제 이런 그런 설명이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 없는 이유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기아가 결국은 LFP보다 NCM을 이제 채택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환경부의 그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환경부 보조금 정책이 이제 바뀌게 한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그 뭐랄까 요소가 그 이데일리 금요일 날 제가 했던 저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이데일리 측에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린다는 이제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때 이제 볼보가 이제 원래 중국의 지디 자동차가 지분을 100% 인수한 이제 그 중국 일종의 자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볼보가 유럽에서 이제 이 아까 EX3 보여드린 거 그 차 네. 출시할 때 LFP 안 쓰고 NCM 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만 보더라도 아니 중국 LFP가 우수하고 그래서 중국 LFP를 써야만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고라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국 지리자동차 100% 자회사인 볼보는 NCM을 넣어갖고 저가에 이제 이 차량을 출시를 하니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 말씀드렸던 EX3가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 모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그 볼보 쪽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은 배터리 용량이 장착되는 조회보다도 약 원가를 30% 줄였다면서 NCM 배터리를 적용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이미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달해 드렸던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자료는 위에 요 자료는 뭐냐면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이 실제로 자기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보통 이제 30% 정도 NCM이 LFP보다 비싸다라고 이제 기자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쓰시는데 그렇게들 알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기 보면 NCM 622이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맨 왼쪽에 왼쪽 두 번째 네. NCM 622일 경우에는 LFP보다 31%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실제로. 근데 저거는 구형 모델이고요. 저기서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원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NCM 9급이 오면은 격차가 여기도 B표에도 나와 있지만 NCM 9번반일 경우에는 LFP 대비해서 12% 정도만 이제 비싼. 그러니까 가격 격차가 많이 축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 해 놓은 거는 이제 NCM에서 건식 공정을 이제 적용했을 때 그러면 NCM 9번반 갔을 때 플러스 건식 공정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지금 5% 정도 LFP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LFP보다는 NCM이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품질면에서 그러니까 품질면에서도 이렇게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NCM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LFP는 네. 앞으로 도태될 거다라고 이제 작년 가을에 제가 10월 11월 달에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네. 메트로의 이제 허정윤 기자님이 쓰신 LFP 비싸다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 얘기는 뭐냐면 저거는 이제 생산 원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뭐랄까 가전 제품도 다 쓰고 나면은 폐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기 처리할 때 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처리하는 비용까지 감안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CM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희귀 금속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 쓰고 나서 이제 보통 한 2천만 원짜리 배터리가 10년 다 써서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이제 팔 때 한 3,400 정도 받아요. 그러면 예, 한 뭐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 정도 사실은 NCM이 LFP보다 이제 실제로 그 생산할 때 7% 더 비싸더라도 예. 나중에 10년 뒤에 7%를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은 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LFP는 지금 재활용 자체가 안 되고 지금은 다 파먹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야 되니까 이제 예. 안 그래도 이제 이 환경부에서 LFP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차등 지급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환경 문제예요.
LFP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제 이론적인 논리를 제가 그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많이 제공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지금 보조금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기아 EV3에서도 LFP를 굳이 고집할 필요 없이 NCM으로 저렴한 차를 이제 만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배터리 아저씨한테 배터리 얘기 들으니까 아주 쏙쏙 또 잘 들어와요. 이 어쨌든 지금 여러 사진이랑 내용을 살펴주셨지만 하반기에 전기차, 신차들 완전 쏟아져 나오거든요. 당연히 배터리 산업과 연계성 따져볼 시점인 것 같아요. 이 그렇죠. 파장이 얼마나 될지. 예, 그렇죠. 예, 요거 한번 그 캐즘 직격탄 K 배터리 공장 가동률 4년 내 최저 추락이라는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캐즘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제 그 배터리 업계가 올해 1사분기에 배터리 3사 공장 가동률이 67.6%로 전년 대비해 갖고 14.7%나 급락했다는 겁니다. 왜 급락했냐? 배터리 재고를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배터리를 지금 이제 소진하는 그런 구간이 이제 작년 4사분기, 올해 1사분기까지 있었던 거고 이제 하반기부터 신차가 쭉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그런 뭐랄까 이 저기 재고 정리가 다 끝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주문이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나 뭐 이런 쪽에서 한결같이 하반기 괜찮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다 같이 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맥락이고요. 저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22년 10월에 이게 출간된 이제 증권사 리포트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 저때 보면은 이제 GM의 전기차 라인업 허머, 리릭, 실버라도, 시에라, 블레이저, 이코녹스 같은 전기차들이 23년에 다 출시될 걸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게 다 24년 넘어갔습니다. 24년 하반기에 저 차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출시된다고 생각을 하고 배터리 업계들이 다 공장을 지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GM에서 이제 실제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게 딜레이가 계속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좀 캐즘 현상처럼 사실은 이제 나타난 거고요. 결국은 전기차뿐만 아니고 모든 차가 이제 신차가 나와야 차가 팔리는 거니까 신차가 나오는 이제 그 스케줄이 올해 하반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좀 배터리 업계에 풍풍이 불지 않겠나.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2차 전지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도 여쭤볼게요. 제 주위에 그 전기차 중에 전고체 배터리 신봉자가 있는데 작가님은 싫어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싫어하진 않아요? 저는, 아직은 저는 감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서 2026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한다고 요 이슈 나왔길래 이거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애들은 원래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애들이어서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나와서 이제 그 우리 눈앞에 보이기 전까지는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막 꿈의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익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렇죠. 업체 비싸죠. 비싸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26년에 양산한다 이거 챙길 수 있다는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십시오.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2년 전에 이제 CATL에서 이제 1000km 가는 기린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들썩들썩 한 적이 있거든요.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이제 뭐 그랬었는데 지금 1000km 가는 기린 배터리 흔적조차 없고요. 작년에는 이제 이 CATL에서 또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하겠다 하는 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해 갖고 그거 이제 막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그런 거 막 얘기하고 다니다가 저한테 이제 혼출이 났어요.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아무 얘기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거 이제 10분 충전해갖고 뭐 700일간이 800일간이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쟤들은 진짜 중국 애들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패시브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쟤들 말 믿을 건 없어요. 저거하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그 두 중국 애들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대략 한 1~20%,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한 30% 정도만 믿으시면 되고요. 중국 애들 거는 한 3% 믿으면 됩니다. 예, 97%는 다 저기 거짓 부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작가님이랑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